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힘으로 일궈낸 발사체와 인공위성 기술. 그 다음은 발사대에 주목할 차례입니다. 로켓의 마지막 기능 점검과 추진제 주입, 그리고 발사체의 발사가 이루어지는 것. 자칫 단순해 보이는 이 구조물 아래론 발사체를 제어하는 첨단 시설들이 종합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축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우주 강국으로 들어섰다는 증거. 하지만 이 역시 미사일 지침으로 인해 고정식 발사대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이제 그 제한이 사라지며 우리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발사체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이제 완전 해제가 되면서 이동 발사도 가능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로센터에서만 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해상에서도 쏠 수가 있게 됐고 공중에서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아직 국내에 갖추어진 발사장은 민간 발사장, 군용 말고요. 민간 발사장은 나로센터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간에서 만드는 고체 발사체를 발사하기 위한 발사장 구축을 추가로 하는 계획이 현재 수립돼가지고 지금 나로센터에 지금 구축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최근에 군에서 뭐 공중발사체, 해상발사체 이야기 나온 것들이 이제 그런 제한이 없어지니까 그런 거고 지상발사가 상대적으로 쉽긴 하지만 우리나라 위치를 보면은 외나로도에서 발사를 하게 되면은 제주도도 비켜가야 되고 일본도 비켜가야 되고 많이 좋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조금 뭐 해상발사라든가 공중발사라든가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게 다 그런 것 때문입니다. 무인 항공기의 개발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무인 항공기는 순항 미사일과의 기술적 유사성으로 인해 미사일 지침에 따라 규제되고 있었습니다. 그간 우리 산업에서 대형 드론을 접하기 힘들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건데요. 무게의 제한이 없어진 만큼 더 크고 다양한 기능으로 무장한 드론은 국방은 물론 우리 산업 곳곳에 투입되며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지금 무인 항공기의 탑재 중량이 지금 2.5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통신이라든지 그리고 정찰, 감시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탑재물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도 이제 그 중량으로 제한들이 곧 이제 그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스웜이라고 해서 이게 그 한 대가 아니고 무인 항공기 군들이 수십 대가 한꺼번에 그 작전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그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